오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티론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줄기차게 팔아서 271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264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기관도 같이 425억 팔은 반면에 거래소에서는 1176억을 사주었는데요. 저는 진짜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매수하는 개인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매수할까? 이분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고 미국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권이거든요. 마이너스 약간 줄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장 중간에 계속 마이너스 0.78 이랬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4 정도고요. 자, 나스닥 마이너스 0.3 정도로 좀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0.8 정도로 계속 밀리고 있었고, 자, 중국도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자, 중국도 마이너스 0.82% 밑으로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장 초반에 마이너스 1.3, 1.5까지 확대되다가 겨우 좀 땡겨 올렸는데, 그죠? 코스닥은 저점이 2.64까지 빠졌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매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 보입니까? 시장이? 아니거든요. 위험 관리해야 되고, 얼마까지 더 처질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있는 것인지 만용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너무 좀 무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풋옵션이 장 초반에 50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개인이 풋옵션 사면 주식시장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거든요. 일단은 장 초반에 50억까지 가까이 사니까 땡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땡겼거든요. 그리고 30억, 20억대로 줄이니까 밑으로 좀 다시 뺍니다. 다시 빼고 다시 마지막에 좀 들어올렸습니다만, 이렇게 해버리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푸드옵션 260이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자 1.30 정도에서 시작했다 1.38 찍고 여기 얼마입니까? 0.74, 거의 반토막까지 가다가, 그죠? 좀 들어올렸습니다. 거의 뭐 40% 이상 빠지는 그런 상황.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빠진다고요. 왜? 약간 외곽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코스피 200이 265로 끝났지 않습니까? 265.35. 그러면 5포인트 빠져야 이게 체결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등락이 이렇게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리미엄들 다 조지고 개인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안 사거든요. 등가격 저기 밑에 있는 거 많이 삽니다. 대박 한번 노려볼 거라고 그거 죽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고요. 콜옵션은 못 올라갔으니까 프리미엄 빠지고요. 50%, 60%, 80%, 70% 빠진 거 보이시죠? 풋옵션은 어저께 잘 들고 왔으면 모르겠으나 장 초반에 뭐 그냥 적당히 빠진다 싶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까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전혀 주가 움직임에 무관하지 않다. 아주 연관성 높다. 선물옵션 현물하고 아주 연관성 높다. 그렇게 판단 들고 여러분들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2700억 가는 과정이 어떻느냐. 그냥 끝까지 팔았어. 끝까지. 그죠? 자, 외국인이 수급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닥터케이는 주식을 사질 않습니다.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그래서 안 사요. 안 사고 현금 100% 유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종목 잘 갔는가 한번 볼까요? 야, 이렇게 낙폭 다 심했는데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습니다만, 해필 닥터케이 관심 종목 핵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여기가 벌겄네요. 그죠? 몇 번 반복합니다만 의미가 아주 크게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돌려봤지 않습니까? 우상향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1등주들이고요. 업종 대표주들이고, 그리고 강한 업종에 있는 조선, 통신, 그리고 철강 중에서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뽑아놨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낙폭해서 다 벌겄습니다. 그죠? 그런 거 잘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트레이딩 할 때 도움 많이 된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펄 서비스 같은 거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나마 좀 낫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가요? 자,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잡아가 끝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못 가요. 여기를 안, 못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밀려요. 하락 추세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서 들어가서 뭐 먹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과연 거기서 잘 끊어내고 나온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저점 깨질 때 안 던지면 박살난다고요. 그죠? 이런 게 전형적인 아, 바닥권 잡아내려다가 당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타고 난 이후에 이 같은 종목이라도 이런 데서 돌파 위에 눌림목 준 이런 데서 매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 깨지고 계속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깨지니까 다시 여기서 만약에 차익 실현 못했다면 여기가 깨진 순간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차하고 듣고 계십니다. 이게 좀 신경 쓰인 데 없이 이렇게 지금 방송을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말을 크게 못해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퇴근했습니다. 일찌감치 퇴근하고 방송 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 추세 좋은 종목에 집중하시면 하락장이고 아, 수식이장이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양양 있냐? 양양 들어왔냐 한번 보자. 양양이가 없네. 나중에 한 대에서 안 들어왔나? 양양이를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있거든요. SK텔레콤 이런 거 사라 그랬는데 여기서 뭐 사서 올라가면 팔아먹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랬는데 그죠? 빠졌는데 손절했다 그러던데 다시 올라오죠. 그죠? 그만큼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에요. 양양이 또 한 돈만 꼴았겠네. 아, 어떡하면 좋지? 아, U플러스 들어갔다던데 U플러스로 만회했겠네. 그럼 됐지. 여러분들 아, 왜 현금 100% 해라 해놨고 해두고 양양이한테 왜 두 주씩 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현금 100% 중에 한두 주 사는 건 용인합니다. 그건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장난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지켜보시면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하면 상관없는데 그냥 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이, 뭐 주식도 없는데 뭐 그냥 오늘 안 쳐다봐야지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선수급으로 키우려면 이 감각을 계속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연습 경기와 같이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되거든요. 한두 주라도 갖고 있어야 흐름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장 안 좋을 때는 공부삼아 한두 주는 용인할게요. 현금 100% 의견 드렸을 때 한두 주는 갖고 계시고 아니면 매매하는 거 공부 차원에서 상관없는데 장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몇 번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종목들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전 느끼지거든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넷마블 이런 게 좋다 그랬습니까? 하려면 NC소프트 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NC소프트는 위로 반등하는데 넷마블은 밑으로 더 처집니다. 이게 1등주와 1등주가 아닌 종목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석체크와 함께 1바 둘러 예이야. 우상향하고 여기는 보면 기관 외국인 그냥 막 두라. 근데 1등주도 아닌 넷마블에다가 그죠? 우상향도 아니고 위에서 그냥 꼬꾸라져요. 그리고 기관 신나게 던지고 있네. 외국인 좀 들어오긴 한데 얻은 건 아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요. 저는 이런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과의 차이라면 저는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기도 했고 눌려주면 이게 진짜 아까워요. 여기 사야 되는데 방송에 집중한다고 이거 팔아먹고 난 다음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그죠?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돌려볼 겁니다. 중간에 포트폴리오 적당히 여러분들한테 뿌려드리고 살만한 거 다 사사 할 겁니다. 아무리 퍼시픽 나쁘다 그랬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간다고요. 20일만 안 깨면 된다고요. 그죠? 이거하고 비교하자면 LG생활건강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LG생활건강 안 좋다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그죠? 올라가긴 올라오는데 이거 안 좋아요. 추세 아직까지 못 돌려냈어.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여기 2억을 노리러 갈 수 있다. 그런데 대번 벙벙벙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붕붕붕 치고 갔으면 제가 예상한 게 틀렸을 겁니다. 지금 방송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붕붕붕 간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박스권 좀 이륙구다 했습니까? 이게
볼린저 밴드 확산된 기간이 한 두 달 가까이 되는데 이거 바로 치고 가기 힘들 거다. 볼린저 밴드의 성격상 수축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다 했습니까? 왔다 갔다 할 거다 했다. 3번 눌러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20일 안 깨면 된다 그랬고요. 그죠? 2억 먹으러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팁들 하나씩 하나씩 드릴 때 여러분들 메모 잘 해놓으셨다가 자신의 팁으로 잘 삼으십시오. 고급 팁들이에요. 다 돈 안 주고 지금처럼 무료로 듣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닥터케인 여러분들께 다 퍼드렸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다 퍼드렸어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린 거 빼고 일부러 안 드린 건 없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 주면 안 돼요. 독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데 무료 방송이라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음에 유료 가면 써먹으려고 남겨둔 거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다 보여드리고 다 맞춰버리고 확률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떳떳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사자고 한 적이 LG전자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이후로. 그죠? 안 좋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체력 상태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잡음 없죠? 잡음 있다 없다? 있으면 있다고 좀 해주십시오. 없으면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자, LG전자도 미련 부리고 쭉쭉 돌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손해. 여기서 돌파한 거 딱 보고 기다렸다가 딱 양봉 쓰니까 사서 전고점 내지는 여기 저항 이평선 저항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나옵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그냥 까지면 그죠? 쳐다를 안 봅니다. 전기전자가 약세 중에 약세입니다. SDI도 별로고 삼성전기도 별로입니다. 현대차 자동차 관심 있어요. 넣어놨습니다. 안 쫓아간다고. 세율이가 실수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위치에서 뭘 샀느냐? 신세계를 샀다고요. 여기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면 올라가면 좋겠지만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율아 다음에 잘 기억해놔. 패스하는 거야. 패스. 올라가면 내 거 아니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고 난 여기 가격대에 오거든 분명히. 왜? 아직 완전 다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니까 물려버리잖아. 물리면 적당히 깨지면 여기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고 쭉 들고 있으니까 망고생만 신나게 하자. 한 10% 넘게 빠졌지. 보자. 30만 건 정도 산 걸로 알고 있고 26만 9천 3만 빠졌네. 거의 10% 빠졌잖아. 응?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고.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알아놓으십시오. 그런 거 다 경험이에요. 경험. 자, 그래서 현대차 어떻게 하겠다? 안 쫓아간다고요. 쫓아가면 정말 물린다고요. 그럼 여기까지 눌려주면 시장 상황 봐서 10만 2천원 정도까지 눌려주고 양봉 쓰면 짧게 트레이딩합니다. 요 내려오기 때문에 가면 받칠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짧게 먹고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하든지. 지금 외국인은 매도고 개인이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수급이 한쪽에 그래도 받쳐주지 않습니까? 눌려주고 다시 갈 때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 야, 이런 건 누가 무료에서 가르쳐줘요. 며칠 올랐는가 하면요 10일 올랐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5일에서 한 7, 8일까지 안 삽니다. 그러면 3일에서 5일 남았지 않습니까? 3일에서 5일을 그냥 적당히 밀리면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근처 너무 딱 붙으면 생각해 볼 거고 여기 인근에서 이격이 좀 있거나 그 다음에 강한 양봉 쓰면 그때 딱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먹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때 기관 외국이 들어온 거 딱 확인되면요. 요거 보여주려고 세율이 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신세계 이런 어중간한테 사면 안 된다고. 살람 여기서 사야 되고 그죠? 틀린 거 있습니까? 말이 일관적입니다. 분석하는 내용이 일관적이라고요. 그리고 1등을 한다.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아직 멀었어요. 현대중공 관심 있어요. 야, 현대비포가 날아간다 진짜. 대우전선에
삼성중공. 자,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아요. 딱 보고 있습니다. 야, 삼성엔진이 강하잖아요. 그죠? 뽑은 거 치고 박살난 게 잘 없어. 잘 없습니다. 거의 80% 이상은 잠깐, 아, 그 밑으로 좀 처졌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만회하고 잘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플러스 좋고, SK텔레콤 좋고, 통신주, 조선주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아실 겁니다. 이거 전고점 뚫고 있습니다. 그죠? KT로 먹었지 않습니까? 철강주 하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거 하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안 해요. 하락 추세 안 좋습니다. 고려하연, 그죠?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먹고, 그죠? 여기 들어가, 다시 여기서 먹고,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관심 끄십시오. 안 좋습니다. 우리 지우 선수 집에 다른 지인이 자꾸 이거 사라고 한다는데 미치겠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미친 게 눈에 보이죠? 이게 꺾여가지고 밑으로 꼬꾸라진 게 눈에 보이는데 부모님한테 자꾸 이거 사라고 한다고 옆에서 펌프질 하니까 미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 꺾였어요. 하면 안 돼요. 왜? 유가가 박살났기 때문에 정제 마진, 가져가는 정제, 석유, 화학 이런 업종에서는 유가가 올라야 됩니다.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SOIL도 안 좋고요. LG화학도 조금 괜찮으려다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권에만 있습니다. 별로예요. 아직까지는. 자, 은행주 좋다고 사자고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은행이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밑으로 박살납니다. 전저점 깨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는 시각도 틀리지 않아요. 전저점 깨고 작살나고 있습니다. 증권주 안 합니다. 주식이 밑으로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증권주입니까? 그죠? 자, 보험주도 안 하랍니다. 별로입니다. 네이버도 안 하랍니다. 카카오는 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더 기다릴 거예요. 더 기다립니다. NC소프트 제발 좀 폭삭 내려앉으면 살 건데 기회를 안 주네요. 넷마블 박살났어요. 하지 마십시오. LG생활건강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아모레퍼스픽. 자, 점점점 모양 만들고 가고 있는데 아, 단기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한 사람은 모르겠으나 아니면 물릴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고 계십시오. 나쁘진 않아요. 20일 안 깨야 됩니다. 16만 3천 안 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볼린저밴드 위로 이제 또아리 좀 틀라고 말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19만 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신세계 반등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등 못하고 깨지면 자 26만 깨지면 던지려 했는데 세율 던진지 안 던진지 난 볼게. 버티잖아? 25만원도 번다. 그거 깨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 운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흥분시키면 안 되는데 25만원 깨지면 더 밑으로 빠져. 22만원도 열려있어. 끝내주게 올라갔는데 끝내주게 빠지고 있다. 저점을 여기를 25만원은 지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여차 시장이 안 좋아져서 여차이가 밑으로 깨면 추락하는 것은 원래 날개가 없다 그랬다. 호텔신라도 다시 쳐져버렸습니다. 안 좋아요. 이마트 안 좋아요. 이야기는 하던가요? 안 좋아요. 한전 좋아요.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요. 기다릴 겁니다. 딱 기다려가지고 3만원까지 눌려주면 기다립니다. KTNG 좋네요. 저 여기 딱 있는 건 다 좋아요. 여기 있죠. 그죠? 야 갑니다. 가. 이날이 타이밍이었어요. 10만 3천원. 하나투 안 좋아요. 모두투 안 좋아요. 농심 좋아요. 그런데 안 살 거예요. 자 단기 저항권입니다. 기다릴 겁니다. 이거는 더 기다렸다가 올라갔다 눌려주면 그때 할 겁니다. 농심 옛날에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죠? 깨지고 난 다음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인근에서 했던 종목이에요. 자 음식료 내수 관련 KTNG 한전 이런 종 지수 방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뚜기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오리온 야 나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셀티온 삼행제 체크할게요. 비교적 셀티온 삼행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낙폭이 있는 시장인데도 자 셀티리온은 23만 5천원 지지 여부 그리고 25만원과 25만 5천원 저항에서 얼마나 잘 돌파 시도 넣은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별로기 때문에 너무 뭐 강하게 접근하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최근에 기관에 매수세 좀 들어오고 외국인도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시나리오상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60일 장을 강하게 돌파했고 밑으로 안 처지고 끝냈어요. 그죠? 그럼 좋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79,000원대, 80,000원대 안 깨고 위로 반등 시도 넣으면 85,000원과 88,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 여기서 저항받고 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으나 강하게 돌파하고 살살 밀리고 하면 추세 전환도 논해볼 수 있는 좋은 모양으로 일단 마감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주식의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요. 여기는 따라가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현대차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밀리니까 별로다. 여기를 올라타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올라타니까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기만 딱 지키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도가 높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약하다 했으니까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밑으로 처져서 끝났어요.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65,000원과 67,000원권까지 강한 반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이 한 번 더 출렁하면서 밑으로 처지면 별로 안 좋다. 처질 때 61,000원대 깨버리면 밑으로 더 처진다. 58,000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HLB 별로다. 8만원 깨면 안 된다. 빨리 재빨리 9만원까지 반등 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이 비교적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나쁘니까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강하게 돌파했고 이거 박스권의 상단 위에서 안 쳐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괜찮다 그랬을 겁니다. 괜찮다 했는 거는 2%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죠?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추세를 딱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넘어가기 되게 힘든데 빵빵빵 터주면서 넘어갔고요. 시장만 좀 터나면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 9만원대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77,000원 여기 강하게 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강하게 안 깨고 내려가고 적당히 버티다가 시장 한번 터날 때 딱 돌파 시도 강하게 나오면 9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전제 조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77,000원과 73,000원권 안 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네요. 괜찮아 보여요. 되게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주 중에 이 흐름이 그나마 딴 종목보단 괜찮다 보이는 겁니다. 저는 셀트리온 집중할 거예요. 셀트리온과 신라젠 정도 집중하랍니다. HLB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신라젠이 모양이 좋아요. 올라타고 나면 9만원까지 올라타고 나면 눌려주는 85,000원권이 이럴 때 관심 가져볼랍니다. 9만원권이 강력한 저항대예요. 아이로메드 밑으로 쳐지니까 별로고 한미약품 여기 뚫을 것 같다 했고 뚫었습니다. 안 쳐져 올라가. 이야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48만 1000원 여기 돌파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51만 6천원권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밑으로 심하게 안 쳐져서 45만만 잘 지지하는 모습 넣으면 한미약품도 괜찮아 보입니다. 유한양행 밑으로 쳐져서 별로예요. 네이처셀 관심 없어요. 메디퍼스트 저점 밑으로 확 쳐졌고요. 제넥시 밑으로 쳐졌습니다. 밑에 있을수록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건 힘이 없어. 그죠? 이런 거 잘 참고를 하십시오. 메디톡스는 안 좋다기보다 이건 좀 올릴게요. 그럼 메디톡스를 여기 위로. 나쁘지 않아요. 되게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저점만 568,000원 여기권 잘 지지하면 자 위로 608,000원권까지 잘 돌파 시도 넣는다면 이거 모양은 이제 터나는 모양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평선 여기만 딱 보면 이렇게 터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잖아. 그죠?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순위에서 좀 밑에 있어요. 이 보톡스 하는 회사 아닙니까? 메디톡스. 그죠? 여기 보톡스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한이고고도 맞았고 세율이도 좀 맞았을 거고 김윤사님도 좀 맞았을 거고 보톡스 넣을 때 메디톡스 걸로 좀 놔달라 하십시오. 아유 웃겨.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좀 좋은 것 쪽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코롱 티슈지 밑으로 쳐져요. 그죠? 괜찮으니까 사라고 말이나 하던가요.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도 어떡하냐고 자 걱정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으나 별로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거 쫓아가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이런 것 좋아 보인다 자꾸 눈길 주는데 미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주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깨지기 전까지 이런 종목들 접근하셔야 되지. 이게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지면 여기가 뭐라고요? 넥라인입니다. 여기가 깨지면 하락 추세 전환된다고요. 그죠? 이런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주식은 어디? 우상향할 때 어느 구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해야지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에서 하면 절대 수익 잘 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자꾸 저점 매수한답시고 비중바닥 밑으로 바닥 빡빡 기고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셔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40만 분 계시는데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딱히 무료방송인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 다 집중하고 여러분들께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마음 다 접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고 주식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드릴 거고 마음을 잡았거든요.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방송 시간 안내 잘 보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모든 방송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죠? 검증해 보시고, 들을만 하시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는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남은 시간들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